이분들 오늘 첫 음원이 나오는 신인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이 나른한 이 여유로운 냄새 안 나요? 얼굴에 긴장감 1도 없어. 라디오 부스가 내 집처럼 편안한 신인 아이돌. 심지어 내 사진까지 찍어주고 있어. 신화 WDJ와 함께합니다. 철파엠 스페셜. 어서와. 이런 신인 아이돌은 처음이지. 데뷔 24년 만에 신화 첫 유닛 중고 신인 아이돌 이민우 W, 김동환 D, 전지인의 J 이니셜을 딴 그룹 신화 WDJ 우동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는 반쪽 신화입니다. 아 반쪽 신화. 네네네. 네. 자 각자 인사도 한 분씩 요즘 아이돌처럼 한번 해볼까요? 한 분씩 우리 W부터 우동진. W의 W 네 민우의 우. 를 담당하고 있는 첫 방이라 그런지 아직 사퇴하세요. 어, 네, 내 마이크 네. 아니 아직 제대로 나온 건가요? 네, 마이크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어요. 아, 여기서 할까요? 아, 네. 아, 자, 네. 아 신인처럼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잘 안 들려가지고. 네, 들리냐. 네, 네 안녕하세요. WDJ의 D를 맡고 있는 김동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WDJ의 J를 맡고 있는 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 우리 D는 여기 텐텐클럽인데 여기였어요? 여기 아니지, 여의도였죠? 여의도였어요. 아, 없어졌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주라님이 신인 가수 WDJ 잘 부탁드립니다. WDJ. 오빠들 덕에 딸님이 동료를 물리치고 간만에 철파임을 듣고 있다고. 아침부터. 네. 와우. 자, 그리고 8546번님 문자 우리 W가 볼까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화 오빠들 팬이에요. 그 꼬꼬마가 벌써 32살이 어머. 되었고 아직도 오빠들이 활동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정예라님 문자 우리 D DJ처럼 네. 한번 해볼까요? 정예라님 엄마 되고 오빠들 처음 보는데 감회가 너무 새롭네요. 딸아 보고 있니? 엄마가 사진 보여주고 노래 들려준 삼촌들이야. 자 이어서 우리 박혜진님 문자 진. 네 박혜진님 우와 너무 반가워요. 오빠 소리칠 수 있는 아이돌이 나와서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여러분 행복한 아침 준비되셨습니까? 네. 아, 여러분 행복하네. 정? 아니, 네, 근데 정말 이런 욕구들이 있대요. 어떤 거? 그러니까 그 어떤 가수나 이런 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빠 욕구가 있는 거야. 그치 그치 오빠 오빠. 근데 예전에 이제 연애할 때는 그 남편한테 오빠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오빠가 안 나오는 거죠 쉽게. 그치 야 저기 뭐 밥 먹으라고. 어디야? 그치 그치 빨리 안 와. 저기야, 지금 뭐. 이서 씨는 오빠 하죠 아직도? 오빠라고 해 뭐라고 해요? 아니요 그냥 자기야. 아, 예 죄송합니다. 네. 근데 모르시죠? 한 3년 지나면은 야 이러겠지. 아 야 그렇지 않겠죠? 그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넘어가 야. 왜 눈을 부라리지? 야 넘어가 그냥. 아 넘어갈까요? 여러분 정권이 6번 바뀌고 월드컵을 7번 활동한. 없었어. 야 어떻게 이제 유닛 활동을 한 번도 안 할 수 있죠 진짜? 정말 WDJ 신화 첫 유닛이신데. 네. WDJ를 뭉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뭐 테티서한테 자극을 받은 거예요? 테티서? 아니 근데 야 테티서 아니 언제 테티서냐? 지금 우리 보고 지금 생각해 낸 게 테티서예요? 테티서 대단하지. 테티서 분들도 그렇고 태연, 티파니, 뒤에수로도 그렇고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서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치. 개인 활동들을 또 예전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같이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결정적인 싶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무대를 못 가진 지 오래됐는데 맞아.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우리 팬들이 너무 지칠 수 있다. 맞아. 당장 가능한 사람들끼리라도 일단은 먼저 마중물을 넣자. 네. 또 마중물을 넣어서 이제 또 우물을 이제 파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신화라는 우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마중물 WDJ가 여기였습니다. 근데 또 셋이 같은 또 회사에서 그 우물을 파기가 또 쉬웠던 거죠. 너 말 너무 많아 진짜. 진짜. 내 목소리 너무 커서 좀 줄인 거 같아. 네. 줄인 거 아니야? 근데 신화 리더가 민우야 에릭 씨잖아요. 네. 그럼 WDJ 그렇죠. 리더는 누구예요? 3536번님이 우동진 오빠들 세 분 다 외향형인 이 조합이라 진짜 끊임없이 수다 떨고 시끄러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그렇죠. 오래 만나서도 할 얘기가 많네요. 진짜 말들은 많은데 일단 리더는 누구예요 여기서? 리더는 없고요. 없어요. 리더가 없어요. 네. 리더를 정할 필요가 있나요? 야 근데 동환이가 ENTP고 전진 민우가 ENFP니까 맞나요 이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다 E네요 진짜. 나도 E고. 네. 아 정말? 멤버들 만나면 여전히 수다스러워요? 맞아요. 네. 수다스러워요. 누가 말 제일 많아요? 지금 보셨잖아요. 나 김동환 씨. 질문 하나 있는데. 아니 김동환하고 전진하고. 아니. 네. 지금 우리 맹수현님이 오디오 싸움하는 신인 아이돌 그거. 저까지 있으니까 오디오 물리는 넷 오믈렛. 오 재밌는데요?
괜찮은데? 오믈렛? 네. 어서 저 특제 먹고 좋네. 3월에 했던 뮤지컬의 그 노래 네. 제목이 오믈렛이었는데. 아 그래요? 예. 네. 만들 오믈렛, 만들 오믈렛. 아 라디오랑 잘 맞는다. 텐텐 나 텐텐그룹 듣고 모니터했잖아. 저의 선배님이세요. 아니 텐텐텐 한 게스트였잖아요. 예, 저 뽀시래기 시절 있었어요. 진짜 열심히. 나 동아리 공개 방송 다 따라다니고. 그때 형님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내렸죠. 그런데 여러분 신화의 첫 유닛 WDJ 데뷔 첫 라디오가 철파임이라고 들었는데 이거 너무 너무 감사하지만 네. 철파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열심히 해서 김영철님께서. 아 제가 열심히 해서 나와주신 네. 거예요. 네. 어 다른 라디오도 정말. 많았을 텐데. 아 다른 데 섭외 안 된 거 아니에요? 에이. 저희들 WDJ 처음 들어보는 그룹입니다. 안 할랍니다. 뭐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아 저는 이제 사실 그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저 무엇보다 이제 김영철의 이 철파염에서 네? 오늘 이렇게 음악도 되게 준비를 잘 해두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부터 그저께부터인가 홍보를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예, 너무 정말 감사하다. 가족 같으니까 그리고 우리 셋 다 세 명 다 또 친하고 좋아하는 형님. 우리가 또 SM 있을 때도 같이 또 친했었고 맞아요. 일본 콘서트도 가고 SM이었어요. 네, 전 SM이었잖아요. SM이었어요. 기억 안 나니? 저희가 나온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나도 SM이었단다. 친한. 저는 같은 헬스장 동기였어요. 저는 우리 나온 한달 때 형이랑 연탄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나르기도 하고 같이 사우나도 가고. 정말 우리 진짜 친한데 오늘 여러분 신화 WDJ 오늘 낮 12시에 발표가 돼요. 해야 돼, 지금. 약 4시간 전에 철파임에서 선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철파임 쇼케이스 선 공개 감사의 의미를 담아 특별 쇼케이스를 열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네. 철가루 기자님들 듣고 계시죠? 자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리고요. 노트북을 열어라. 기자님도 노트북 열어주시고 네. 자 그러면 우선 신화 WDJ 첫 번째 미니 앨범 Come to Life 이걸 소개해 주신다면요. Come to Life. Come to Life. 어허. 네. 아, 뜻이 뭐였지 이거? 이거 well 빠진 거네. Well. Come to life. 아 형 영어 잘하잖아. 아니 형 come to life 뭐였죠? Come to life. 내 삶에 오라고. 아닌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 삶. 자 그게 아니야. Come to life. 우리 WDJ 사퇴하세요. 네. 자 이번에 WDJ가 선보는 첫 번째 미니 앨범인데 다섯 곡이 수록돼 있죠. 네. 맞습니다. 역시 다섯 곡이 신인 아이돌이라 그런지 네 버벅거리고 맞아요. 지금 어색하고 생각보다 많이 잘 못하고 지금 너무 두근두근 돼서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했던 네. 게 있었는데 너무 떨려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보여주지 못했던 그 다양한 음악적 그 스펙트럼을 보여주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약 판매 시작하고 실시간 음반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셨다고요? 아, 맞아요, 그랬다고 그랬죠. 홍그레 축하드립니다. 저희 또 신화 창조가 아직도 화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 여러분 우주 최초,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로 철파임에서 공개되는 신화 WDJ 첫 번째 미니 앨범 1번 트랙부터 전곡을 짧게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기대된다. 첫 번째 곡 뮤직 스타트. 5, 4, 3, 2, 1. 1, 2, 3, 4. Body stepping on a dance floor, pick it up, double UDJ. Orange 빛이 눈부신 24K gold rings. Red carpet 다시 펼쳐진 내 약속의 history. 백솔림 님이 오늘 역대급이네요. 정신없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코너의 주제는 뭐죠? 크크크 가셨는데 코너 주제는 철파임 쇼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철파임 쇼케이스. 자 이게 노래가 약간 어른 섹시미가 좀 느껴지는 곡인데요. 이 네. 곡은 어떤 곡이죠? 쉐이브 온 바디. 이 곡은 일단 그 민우가 가사를 썼고요. 민우가 가사를 썼어요. 네.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그리고 프로듀싱을 민우가 다 해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프로듀서. 제가 원래 그 제가 하는 발성을 제안하고 민우의 발성을 굉장히 흉내를 많이 냈어. 요즘 트렌디한 거를 조금 많이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 동환아. 역시 트렌드 앞서가는 네, 그래서 동환이의 창법을 좀 바꾸고 해서 되게 매력적으로 나왔어요. 매력적으로 근데, 섹시한 느낌인데 이거 김유현 씨가 세 분 중 섹시 1등은 누구인가요? 요거 세 분이 동시에 말해주세요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자, 세 분 중 가장 섹시하다는 이름 됩니다. 동환, 민우, 전진으로 하나, 둘, 셋. 전진. 전진이 투표 나왔나요? 네. 오 전진이 섹시하죠. 되게 기분 좋은데요? 네. 네. 전진하나요? 아니 전진이 그리고 네. 원래 그 섹시 아이콘이었어요 예전에. 정말 섹시해가지고 저희 그 누드집에서도 네. 그 뒷모습 사진이었나요? 엉덩이도 막 그랬는데 근데 한동안 별로 안 섹시했어요. 근데 얘가 장가 가더니 또 다시 피부에서 막 살았어. 광이 오고 야 김희정님이 와 첫 소절부터 완전 대박 예감하셨는데요. 자 이어서 그럼 또 두 번째 곡도 들어봐야 돼요. 네. Whoa, no, no, no. I'm begging you so come alive. 진한 선을 넘어가. 그 차차 는 연기 속에 너와 나. We smoking high. 우린 불꽃이 피어나. You call me double trouble. 잠깐 사이는 위험해. 자, 이 곡이 이제 타이틀곡이죠.
이 곡 제목이 뭐죠? 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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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최상화님이 뭐야 뭐야 조금만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 이번에도 레전드 각인가요? 퓨퓨퓨 하셨는데요. 네. 비트가 귀에 착착 감기는데요. 맞아요. 굉장히 리듬이 통통 튀고 네. 대중적인 느낌도 또 있고 팝스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쉽게 또 따라 부르실 수도 있고 따라 불러야 되죠. 또 안무를 보셨을 때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안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신창민영님이 네. 하이라이트 듣고 역시 이게 타이틀곡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래 대박이네요. 그리고 혹시 평균 나이 43살인 오빠들이지만 카메라 보고 요즘 아이돌처럼 포즈 해줄 수 있나요? 신화의 귀여움 뽐내보자 하겠습니다. 한 번씩 보라트 한번 가보죠. 보라트 보라트 그렇죠. 보라트 보라트가 뭐야? 올 보라트. 아. 보라. 그렇죠. 고양 체리피스 가능한가요? 체리피스? 체리피스. 체리피스? 고양이 포즈. 아, 이거 아니라고 통하라 이거라고. 역시. 역시 아이돌이지만 다 해주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검색 퀴즈 먼저 나갑니다. 신화 최초 유닛 WDJ가 연말에 콘서트를 한대요. 네. 검색창에 신화 WDJ를 검색하면 공연 날짜가 뜨는데요. Let's go. 여기서 문제. WDJ 콘서트는 12월 며칠에 할까요? 이틀 연속 공연하는 두 날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혀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날짜가 두 개 이틀입니다. 그죠? 네. 33일이라고 34일이라고 아니에요. 사부도 여러분 재밌을 거예요. 패티서를 겨냥한 우동지 사부도 기대해주세요. 스테이트랜 전거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차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오늘 데뷔를 했지만 마치 24년을 함께한 것 같은 그룹 신화 WDJ 민우 동환 전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릴까요? 네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반쪽 쪽 신화입니다. 네. WDJ예요. 네. 자 그럼 3부 끝에 드린 퀴즈 정답 확인할게요. 네. 신화 WDJ 연말 콘서트는 12월 며칠에 하는지 맞히는 문제였죠. 정답은요? 네. 하나 둘 셋. 30. 31일입니다. 네, 12월 30, 12월 31일입니다. 31일이라고 빨리 하잖아요. 빨리 빨리 들어가요. 네, 빨리 할게요. 네, 빨리 갑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 문자 쭉쭉 볼게요. 우리 네. 우동진 볼까요? 0571번님이 네, 12월 31일, 31일이네요. 연말을 신화와 함께라니 생각만 해도 흐뭇흐뭇 눈 내리는 날씨 기분이 더 업이네요. 출근길이 네. 힘이 나요. 나요. 저 그리고 네. 범지우님이 네, 범지우님이 12월 30, 31일 올해 마지막 날은 잔칫날이네요. 그렇네요. 잔칫날이네요. 네, 0387님이 31일 초등학교 장기자랑 시간에 TOP 따라했던 기억이 와. 생생합니다. 전진 오빠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전진 오빠 사랑해요 없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준지 오빠 쉬세요. 황소연님 30일 31일 와우 신화 오랜만이에요. 주황공주예요. 애가 셋이라도 공주로 받아주실 아유, 건가요? 그럼요. 아 물론이죠. 그럼요 그럼요. 애가 30명이라도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답 맞혀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뽑아서 만두엔 네. 찐빵 보내드릴 테니까 나 지금 되게 민우 끝나고 민우랑 찐빵을 보내주는 줄 아 만두 찐빵 나라 만두를 민두로 민두로 보셨어요. 민두를 왜 보내주? 저랑 찐빵을 네.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네. 시간이 많았더라면 네. 민우의 찐빵도 참 먹겠을 텐데 우리는 갈 길이 많아요. 네, 다섯 곡을 다섯 곡 다 안 들으실 거예요? 아, 들어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철파임 쇼케이스 계속해서 이어갈 거예요. 네. 세 번째 트랙 음악 주세요. 나의 감을 따라 우리 사이에 뭔가 있어 One in a million 특별함을 느낄 수 있어 내 시선은 너의 머리부터 미끄럼틀을 쭉 타고 떨어져 내리막 오르막 이동 끝까지 오늘 밤은 오는 원불에 잘 타 자 시작할 때는 우리 민우 목소리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 그럼 네. 중간에 다시 동환이 목소리인가요? 네. 오 이거 노래 전진 씨 랩이 나오고 전진 씨가 랩이고 노래 제목이 뭐죠? 게스트라는 노래고요. 오 게스트 미디엄 기타 템포에 이제 기타가 이제 어쿠스틱 기반으로 들어가는 이제 노래 장르 미디엄 템포 장르인데 네. 좀 뭐랄까 저희 이 작곡가 그 친구들이 프로듀서들이
저희 신화의 키스밀라이트를 듣고 이 WDJ를 겨냥해서 썼더라고요. 아, 예, 대놓고. 저는 그래서 이 노래 듣자마자 이거는 무조건 써야겠다. 오. 그래서 바로 선택했던 노래. 제목 왜 게스트예요? 게스트. 말 그대로 비마이 게스트. 아, 네, 당신을 나의 손님으로 초대해 주세요. 오늘 저희가 게스트잖아요. 그렇죠. 약간 네. 그 그래서 엄정화 선배님의 초대가 있었다면 WDJ의 게스트. 아, 그는 초대였고 이건 게스트. 영어 버전이네요. You can be my guest. 불을 켤 필요는 없어. 그런 거, 죄송한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진행하실까요? 그러겠습니다. 네, 네. 연지영님이 제가 환장하는 어쿠스틱 반주했습니다. 어쿠스틱 느낌 좋네요. 세련됐네요, 그죠? 자, 그러다 또 이어서 네 번째 노래는 뭘까요? 음악 주세요. 낯선 이곳에 익숙한 우리의 음악이 흐를 때 너의 눈빛에 멈춰있던 나의 모든 감각들이 움직이게 돼. Get down, get down. 와, 높은 가성이 민우 씨죠? 네네. 그리고 동화 씨 두 분 목소리죠? 네네. 네, 전진 씨는 탈락하셨네요. 안 나오나요 여기서는? 네, 저는 랩하죠. 아, 랩? 네, 랩. 근데 진짜 두 분 중 누가 더 높은 옥타브까지 올라가요? 아, 그거는 동화 씨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네. 동환이가 더 올라가요? 네, 스타일이 올라가는데 한 3옥타브 반까지 가요? 아, 진짜 많이 두 분 다 진교 형님까지는 못 올라가죠. 더 아, 그거 하지 마! 아! 시간이 없어요. 두 분 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네. 매력이 좀 다른 느낌. 근데 전진 씨는 죄송한데 언제부터 제가 하는 거 다 이렇게 못하게 막아요? 네? 아니 네. 음악 들어야죠. 그렇죠. 잠깐만요. 지금 문자 왔습니다. 윤미주 씨. 네. 민우 부인이란 분이. 여보 여보 하면서. 부인이셨어? 여보 여보 민우 부인이에요. 크크크. 이 아침에 오빠들 만나다니 오늘 복권 안 살 거예요. 오늘 저의 행운을 다 쓴 것 같은 기분 좋은 시작입니다. 사랑해요 신화 산. 와, 전진 씨 개그 애드립 들었어요? 민우 부인 애드립. 오, 부인이야 부인이야? 네. 결혼하셨어요, 민우 씨? 진짜. 아니 아니. 부인합니다. 부인합니다. 네. 자, 럼블 노래 좋은데요, 럼블도. 네네네. 자, 이어서 그러면 마지막 곡도 또 들어봐야죠. 뮤직 네. 큐. 아껴두었던 말 많이 하지 못한 말. 잘하고 있어 그대로도 괜찮아. 약해진 때도 지쳐 쓰러진 때도 놓지 않을게. 내 진심이 너에게 닿길. 같은 시간을 같은 미래. 자, 이거 노래 제목이 뭐죠? 투모로우입니다. 투모로우. 이거는 투모로우. 20일 성공개된 곡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 야. 이게 사실, 어떤 네. 느낌의 노래죠? 투모로우는? 투모로우 저희 WDJ만의 네. 발라드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뭔가 좀 위로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위로가 필요했고 그쵸 그쵸 팬들한테도 위로가 필요했고 좀 약간 좀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랬고 그렇죠. 팬데믹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네. 위로가 필요해서 저희 WDJ에 좀 잘 어울리는 곡을 좀 먼저 성공기를 이렇게 좀 발라드로 가보자 해가지고 다섯 곡이 다 좋은데 다 색깔이 다르고 다 매력 있고 네. 그렇네요. 맞아요. 네. 최현미님이 너무 짧아서 속 탄다. 풀 버전 듣고 싶어지네요. 하셨고 우리 박혜림님이 와 노래가 다 좋아요. 어쩜 어쩜 일이 좋은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2시부터 네. 이제 풀 버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오늘 일단 12시에 풀 버전 듣기 여러분 다들 약속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노래 한 곡을 다 듣고 올게요. 네. 듣고 와서 또 코너 속의 코너를 이어갈 텐데. 네. 자 그러면 이번 타이틀곡이 뭐죠? Flash. 자, 플래시 노래 듣고 왔고요. 네. 철판이 쇼케이스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12시에 풀 버전 듣기 여러분 꼭 약속 스트리밍 스밍 많이 해주시고. 자 그럼 이쯤에서 또 코너 속의 코너를 들어가기 전에 반응을 또 봐야죠. 8689번님이 네 신화 타이틀곡 네. 플래시 완전 세련 그 잡채 오빠도 아주 띵고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라고 세련 그 잡채 잡채 뜻을 아시죠? 네 신인 아이돌 네. 네. 유현일님이 멜로디 귀에 잘 박혀요. 목소리도 잘 어울리네요. 신인 아이돌곡답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인 아이돌 근데 너무 노래가 여유 있어가지고 플래시. 자 그럼 이제 코너 속에 코너 들어갑니다. 네. 어서와 이런 질문은 처음이지?
24년간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아 보셨을 텐데 사실. 네, 맞아요. 그래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을 것 같은 질문들을 미리 받아봤어요. 야, 물론 이제 근데 들어본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점 양해 바라겠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끝나고 그 질문이 새로 드는 신박한 질문이었다 싶으면 네. 각자 OX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질문이 저희 대본에 없어요. 없죠? 없어요. 자, 여러분 좋습니다. 세 분 중 한 분이라도 O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네. 주완님이 주셨어요. 최근 아이돌은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최장수이자 1세대 아이돌인 오빠들은 요즘 아이돌 누구까지 아세요? 어떤 아이돌에서 멈췄는지 궁금합니다. 자, 요즘 누구 알아요? 다 소녀시대. 또 다 알아요. 쭉쭉 불러봐요. 베이비복스. 베이비복스. 아니, 같이 세대, 같이 활동했던 세대잖아요. 나 거기서 멈췄어요. 또 전지지 다 한번 해보세요, 빨리. 전 요즘 다 알죠. 아니, 말을 하라고요. 르세라핌. 오. 아이브. 오. 아, 저도 알아요. 어. 올드진스, 아니 뉴진스. 아, 뉴진스. 아이. 뉴진스도 알고. 요즘 혹시 욕심나는 아이돌 있나요? 욕심나는 노래 정도라도. 아, 나 이거 진짜 내가 하면 너무 잘할 것 같다. 철파엠. 철파엠이 보이밴드죠. 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 나갑니다. 과연 신화는 후배 아이돌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할 텐데 아주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 수를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뭔지 알면 아, 정답 말해주세요. 몰라. 아이브 아까 안 되고 그랬죠. 네. 세븐틴 그리고 아, 너무 빨라요, 뉴진스. 뭐가 빨라요? 아이브, 세븐틴, 뉴진스의 정답. 멤버 수를 모두 합하면 정답. 23. 땡. 어, 숨. 자, 민호 땡. 자, 아무래도 빨리 도전하세요. 아이브, 세븐틴, 28. 28. 스물 동원인 아예 탈락 예선 탈락 23 23 정답 23이라고 했잖아요. 아, 네 정답 22 22 땡 자 위 와 업 어, 오케이 정답 25 25 다운 24 24 24 정답. 와 야 진짜 아이브가 여섯 명이고 세븐틴이 몇 명? 13명. 그리고 뉴진스가 5명. 그래서 24명입니다. 아~ 그래도 우리 민우가 막 24명 심했어. 네. 네. 요즘 28명이라니요. 죄송합니다. 네. 아, 허서진 씨가 저는 아이돌이 신화에서 멈췄다고.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서진 씨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이 질문이 신선했다 아니었다 OX로 평가를 해 주신다면 하나, 둘, 셋. X. X. 네. 받아본 거죠. 우리가 꼭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들이 몇 명인지.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나이 테스트 하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주한님은 네. 백상을 못 받게 됐습니다. 아이고. 아, 네. 어, 죄송합니다. 참신한 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원스타님은 참신할지 해볼게요. 스스로가 보는 자신의 얼굴 리즈 시절은 언제인가요? 자 사실 데뷔 때부터 다들 잘생겨서 꽃다발 그룹으로 유명했죠.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최고 잘생겼던 시절이 언제였어요? 아까 나는 전진 씨 아까 40대? 40대 맞아요. 40대 헤이 커먼 우리 같이 저기 운동프로 같이 막 아, 드림진도 같이 때. 나오고 네, 맞아, 맞아. 아, 근데 진짜 멋있긴 네, 했어요. 근데. 2002년 맞아 멋있어요. 네. 김동완 씨 나는 어저께 어우 대박이었어요. 오늘 왜 그래? 아 어제 하루 사이에 어제 알드렸는데 오늘 가평 아저씨가 왔어요.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래. 네. 아. 민우는 언제였어요? 저는 바로 요즘 아니 3집 때인 것 같아요. 30대도 그렇고 온리언? 요즘이 지금 좋아요. 아 민우 온리언 할 때 아니 민우는 은색 머리 했을 때 한참 날렸을 때 몸도 정말 좋았고 온리언 때 좋았고 사람들이 제가 저만 몸짱인 줄 아는데 민우 몸이 진짜 멋있거든요. 아, 근데 민우하고 진혜가 네. 진짜 너무 재밌는 게 아 없어요가 아니라 난 40대 난 30대 아니 여기 아, 질문에 고르라면서요. 예. 얼굴의 네. 리즈 시절 그래요 그랬다고요. 우리 민우 씨는 30대도 그렇고 요할 때도 아 근데 진이 그리고 요즘에 약간 리즈가 올라왔어. 얘가 진이가 되게 뽀얀데 한동안 안 뽀였었거든요. 네. 요즘에 뽀얘졌어. 태닝은 아니야. 야, 은색이 네가 좋아졌어. 어 김민서님이 지금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늘 리즈예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민서 씨 고마워요. 바로 여쭤보죠. 이 질문이 신선했다 아니었다. 자 OX 가합니다. 오면 O를 해주시고 X는 네. X 해주세요. 하나 둘 셋 X. 자 빨리 진행해 주세요. 웃지만 마시고. 냉정하다. 신선한 저기 질문 좀 가져와 보세요. 알았습니다. 또 이분께 백화점 못 드리고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0066 오 0079 어때요? 두 분이 동시 질문했어요. 네. 0066 0079번님이 혹시 현재 혈압이 가장 높은 멤버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때는 가중했지만 지금은 관절이 예전 같지 않아서 도저히 출 수 없는 신은 안무가 있나요? X 아니 이게 뭐라고요? X 아니고 혈압 혈압이 혈압 가장 없어. 높은 멤버. 고혈압 없어요. 여기 다행히 근데. 아직은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혈압도 없어요. 없고 네. 지금 그러면 춤은 어때요? 다 가능해요? 네.
오, 옛날 신화춤 다 가능해요? 관전은 관전은 괜찮은데 근데 어제 우리가 첫 그 녹화를 했는데 음방 녹화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체력 좀 단련해야겠다. 체력 단련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번 타이틀곡도 당연히 안무가 있죠? 네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짰어요? 상체인가요 하체인가요? 아니면은 요즘 아무는 봤죠? 4세대들은 옛날 때는 그냥 1, 2 이런 건데 요새는 막 돌고 저희도 그랬어요. 아 그때도 그랬어요? 네. 앉아 때려놨다 그런 거 했어요? 앉아 때려놨다 앉아 때려놨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아 제가 그 드론 촬영을 좋아해가지고 드론 촬영 관련 영상을 많이 보는데 최근에 유아 씨를 드론으로 찍은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드론으로 찍다 보니까 계속 그 뭐라 그럴까 카메라 워킹이 막 현란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안무를 막 다 막 짜내서 하는 거예요, 즉흥으로. 그러지 말고 후배들이 대단하구나. 잠깐 이제 제보 들어왔어요. 8058번님이 오빠들 너의 결혼식 못 추잖아요. 네 맞아요. 아까 다 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근데 출 수 있죠. 출 수 있죠. 출 수 있어요? 네. 아 출라면 출 수 있죠. 네. 근데 우리가 꼭 쳐야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 팬분들이 걱정하실까봐 저희가 안 그럼 할게요. 네. 주황정현님이 요즘 댄스 챌린지 같은 거 많이 하는데 혹시 오빠들도 댄스 챌린지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첫 방을 이제 했고. 신인 아이돌을 해야죠. 네 하고 있습니다. 어렵진 않나요? 어렵진 않았어요. 재밌던데요?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여기 세 명만 있으면은 춤이 가득한 공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12월 30일, 31일 어디서 하죠? 공연장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잠실 실내체육관. 지금 매진 매 만석인가요? 예,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 항상 돼가고 있는 마음속에 매진이기 때문에 네. 오늘 그래서 철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철판을 우리가 또 도와줘야죠. 우리 철판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 저희 업장은 손님이 많은 자적으나 항상 일정한 양의 재료와 또 항상 된 맛을 보장해드립니다. 업장이 아니라 연장이죠. 공연장. 예, 연장. 예. 죄송합니다. 6141번님이 형님들 노래 듣다 보니 저도 곧 마흔이네요. 형님들 요즘 영양제 뭐 챙겨 드세요? 그거 저도 챙겨 먹으려고요. 네, 여러분 그 멸치 어유로 된 그 엔초비 어유로 된 오메가3 꼭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오메가3. 유산균 계속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껍질째 먹는 과일 챙겨 드세요. 자, 그래도 이 질문이 신선했다 아니었다. 이것도 한번 가보죠. 하나, 둘, 셋. 질문이 뭐였지? 질문이 그 혈압 아 혈압 혈압하고 관절 하나 둘 셋 X 네 X 들어봤기 때문에 아주 냉정합니다. 8919번님이 이거 어때요? 이거 신선한지 젊었을 때 패기로 찍은 누드 아버지 다시 찍으라고 한다면 찍는다 안 한다 X 지금 못 찍지 네 안 찍는 게 아니라 못 찍지 지금 찍는다 안 찍는다 하라고 X 젊을 때로 돌아가면 젊을 때로 돌아가면 뭐 찍을 수 있겠죠 멤버들하고. 네. 근데 여기 질문은 젊었을 때 패기로잖아. 패기로. 근데 이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정말 패기여가지고 약간 젊을 때는 야 너 그거 못해? 난 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오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약간 불이 붙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좀 반신반의했는데. 지금 찍으라면 못 찍죠. 그렇죠. 그럼 이거 어때요? 1337번님이 먼 훗날 신화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 어떤 장면으로 시작하고 어떤 장면으로 끝났으면 좋겠나요? 이건 약간 처음부터 치고받고 싸우는 거 시작해서 으쌰으쌰 털어놓고 임플란트 깨지고 으쌰으쌰 털어놓고 싸우는 거 그렇죠. 마지막은 다 같이 치과로 가는 저는 제 개인적인 거니까 전 99년 3월에 데뷔했는데 먼저 데뷔를 하셨어요. 그리고 98년 나왔죠. 98년 3월이에요. 저는. 딱 1년 전이네요. 근데 제가 뮤직뱅크를 딱 지나가는데 개콘 연습하는데 T.O.P가 첫 방인데 막 그 백조의 호수랑 나오는데 나는 와 저런 팀이 있나 완전 어떤 매머드급이 딱 탄생하는 느낌 초대박 느낌이었는데 그게 신화였고 맞아요. 저는 일찍 으쌰으쌰 뭐 이때 기억보다 그때 T.O.P가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 그때 그 무대에서 저희 1등 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1등하고 그래서 저는 그 다큐멘터리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T.O.P 그 장면을 꼭 넣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 백조 여섯 마리부터 시작하는 거 네, 백조 여섯 마리부터 처음부터 싸우는 걸로 그러면 백조 백조가 이렇게 진짜 싸우는 거 그러면 이 질문이 신선했다 아니었다 자 X 하나 둘 셋 갑니다 이때까지 O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 둘 셋 신선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신선했어요 대답도 신선했어요 싸우면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네, 우리 1337번님께 백화점 상품 챙겨드리고 실제 이제는 안 싸우죠? 아 그럼요 싸울 일도 없고 네, 싸우면서 정든 거고 옛날에 슈퍼주니어도 보니까 너무 싸워서 다 친하더라고요 맞아요 하긴 옛날에 다 싸웠죠 그죠? 싸우면서 네. 속내를 표현해야 되니까 야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는데 문자 소개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또 비타민 C 보내드릴 테니까 안 돼 안 갈래 선곡표 확인해 주고요 안 가셔도 돼요 아직 계세요 저만 갔다 올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김수민님이 와 신화 다큐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백조 파이터. 아, 감사합니다. 지금 신선했다 신선했다 하나 아. 둘 셋. 신선했어요. 강성환님이 세 분 사이 좋으신데 실버타운 같이 가시나요? 아 또 실버타운. 네. 실버타운 같이 가면 좋죠. 참 좋지. 나도 같이 가고 싶다 거기. 형도 가자. 먼저 가 있을게요. 2913번님 오빠들 달라졌네요. 항상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안 간다고 하시다니. 그러니까 달라졌어. 맞아. 네. 우신달 우리 신화가 달라졌어요. 김진희님이 신인인데 꼰대 같은 느낌 미리해서 오셨죠. 크크크. 0885번님 문자 보세요. 동안 라디오 돌렸더니 신화 나오네요. 신화짱 40대 아줌마의 최애 아이돌. 60세까지 활동하면서 같이 늙어갑시다. 하트 뿅뿅뿅. 오 60세까지 활동해주세요. 제목 환갑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네, 사실 네, 네, 할 수 환갑 있죠. 환갑 파이터. 연수경님 오늘 철파엔 백상 많이 남았겠네요 라고. 그러니까 우린 선물 많은데 우리는 마음껏 써주셔도 네. 되는데 이 중에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 중에 아까 뭐 백조 파이터 어때요? 좋아요. 괜찮아요. 김수민님께 백조 파이터 백상 드리고 또 와우. 저는 신인데 꼰대 같은 좋아, 미래에서 좋아, 오셨죠 김진희님. 네. 나 0885 깍 라디오 들을 때는 신화 나오네. 20세까지. 저는 네. 이 말씀해주신 연수경님. 여기 한 분 다 주면 안 돼요? 다 주면 안 돼요 그냥? 다 드릴게요. 우리는 안 줘요. 안 줘요. A랑 12월 30일 31일 잠시 실내 체육관에서 여러분 콘서트하는 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네. 많이 티켓팅 해주시고 우리 오늘 끝에서 함께 할까요? WDJ 네. 우동진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어부나 지칠 때는 쇼 영철이랑 민우 동안 지디는 이제 쇼 에러 에러 에러